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심지은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니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꽤 쌀쌀하긴 했지만 꽤 좋았던 기억이네요. 오늘도 기분 좋게 날씨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느덧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일단 혼조세 속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붉은기도 눈에 띄지만요. 초록불이 더 눈에 띄고 있는 아침이네요. 혼조세로 시작하는 시장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전체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면 1741억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1.9%입니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카르다노까지 10위권 내에 봤을 때 테더와 카르다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입니다. 특히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7% 넘게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16위에 테조스 13% 오르면서 20위권 내 코인들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아침이고요. 100위까지 쭉 내려봤을 때 내리는 종목 있지만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 있듯 주간 그래프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단 주 초반보다는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내려준 후에 그 후에는 지금 박스권에서 좁은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려면 더 높은 상승률이 나와줘야 할 것 같네요. 거래소 동향, 조정 거래량 위주로 확인해 볼게요. 자, 힛비트가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위 디지피닉스, 3위 OKX 이어가고 있고요. 힛비트를 제외하고는 24시간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확인해 보시면요. 업비트는 29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24시간 거래량은 44.75% 늘었습니다. 국내 시세로 가볼게요.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상승 중이지만 이더리움 1.7%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과 리플의 상승률은 1% 미만입니다. 하지만 빗썸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은 크게 없고요. 내리는 종목, 오르는 종목 섞여서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업비트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현재 0.41%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서는 메디블록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55.48% 오르고 있고요. CTC 프로토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 13%, 셋업퓨얼 10%. 자, 업비트에서는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시장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5천선을 간신히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사가 쓰여진 시각에는 그래도 5,100선을 좀 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전반적인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상태 속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어떻게 뉴스BTC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조시 레거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자 당분간의 시장의 강세를 계속 이끌 것이다 라고 내다봤네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세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을 당분간은 그래도 이끌 것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시장의 차트입니다. 자, 시장이 내려갈 때를 좀 살펴봤더니요. 자, 전체 시장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는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의 가치와 가격은 쉬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조시 레거가 일단 했기 때문에 본인은
먼저 시장 예측을 할 때 비트코인 차트부터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더리움의 차트다. 이더리움 차트는 때로는 알트코인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를 내다볼 때 알트코인들을 좀 살펴보려면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지고 알트코인들의 점유율이 좀 올라와야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최근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좀 올라주고 분위기가 활성화되면서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좀 먼 전망을 좋게 내다본 페이팔 디렉터의 이야기 살펴볼게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예측을 했냐면요. 향후 7년에서 10년 내에 1밀리언은 100만이죠. 1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현재 가격이 5천 달러니까 100만이면 아직 멀었잖아요. 250배 상승을 내다본 건데 에릭 브루히슨의 크립토가 성숙했다. 네, 지금 사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평가하기도 했네요. 자,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을 내다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일단 보고서를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늘어나면서 1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이 반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알트와 비트의 상관관계가 커지면요. 그동안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15일부터 90일간 지속되고 있는 시장을 평가해봤더니 시장 그 상관관계가 0.99일이었다고 해요. 아직? 자, 90일이면 세 달이니까 3월 15일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기간 동안의 상관관계가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역사적인 차트를 봤을 때 중에서 제일 높죠? 네. 이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 가격이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내다봤고요. 그리고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7%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하게 살펴볼 만한 것들이요. 2018년 턴오버 레이트를 좀 비교를 했더니 턴오버 레이트라는 것은 계속 손이 바뀌는 거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이 바뀌는 건데 암호화폐 시장의 턴오버 레이트가 상하이 지수나 나스닥, S&P 500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2150%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보다는 6배, 중국 주식시장보다는 3배 높은 턴오버 레이트를 기록했는데 이거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좀 더 민감하게 네, 반응한다, 활동적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바이낸스 리서치 살펴봤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에 대한 여전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일단 가장 큰 우려는 이더리움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을 했네요. 당연히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 inevitable하고 unavoidable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래도 그것이 2.0 업그레이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고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라고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자, IMF와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합작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런칭한다고 해요. 이름은요, 러닝코인입니다. 자, 러닝코인 같은 경우는 이 두 기관 IMF와 월드뱅크 안에서만 접근 가능한 거고요. 자, 이 러닝코인은 뭐 짐작하셨다시피 왜 런칭을 했냐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블로그나 리서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앱 속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SEC가 ETF 이름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이 안에 블록체인 관련 ETF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일단 이 기사 자체는요, 뭐 블록체인을 특정화했다기보다는 SEC가 ETF의 이름을 자꾸 수정 요구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오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비판적인 기사 속에 실린 건데 이 안에 예시에서 블록체인이 나온 겁니다. 5G 네트워크부터 비디오 게임까지 최근 ETF의 이 성향을 보면 테마를 가진 ETF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2010년 이후 크게 늘면서 2010년을 비교해서는 뭐 거의 몇 배인가요? 네, 한 5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SEC가 이름을 바꿔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블록미디어에 정리를 해놓은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이름을 바꾼 두 개의 ETF가 블록체인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기사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ETF와 관련이 있는데 이 기사로 확인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 관련 이름이 들어갔다가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쉐어링 ETF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이름을 바꿨다라는 뉴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들도 주말이라 그런지 뭐 한산한 편인데 일단 시장 비트코인 5천선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알트코인들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셔서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늘 보내주시는 응원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